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학원에 가는 날이어서 학원 가기 전에 카페 가서 저번 주 배운 거 복습하려고 지금 나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선물 드릴 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나 문구점에는 포장 재료가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해보려고 다이소랑 무인용품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직구한 택배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언제 오려나 한번 조회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마침 딱 도착을 해버렸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생리컵입니다. 요 브랜드는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브랜드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동생한테 추천도 하고 제 것도 재구매를 했어요. 다시마 간장은 나중에 다른 요리할 때 쓸게요. 오늘은 일본에서 사왔던 이치란 라멘 밀키트 해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얘는 딱 2인분이어서 동생이 하나 해먹고 제가 먹을 1인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 면, 소스, 얘는 좀 매운맛 낼 수 있는 별점 스프 같은 건가 봐요.
여러분, 제가 한살림에서 식재료를 좀 주문을 해봤는데요. 별거 안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많이 왔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살림은 이렇게 공급 상자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재사용해서 다음에 꼭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토마토 케첩, 이거 나폴리탄 만들어 먹으려고 구매했고, 김자밤 볶음은 곤드레밥 해놓은 거 같이 비벼 먹으려고요. 제주 순 메밀국수, 저는 여름에 메밀국수 즐겨 해먹어서 요거도 구매했고요. 100% 국산 메밀가루로 만든 거고요. 미니 단호박, 얘는 백미, 유기농쌀, 이것도 재사용하는 박스라서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테이프가 안 붙어 있어요. 미역국수, 얘는 12칼로리인데요. 이걸로 비빔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오밀처럼도 해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밀국수 소스를 또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냉면 육수, 요거는 떡고기 말이 맛있게 생겨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우유꽁꽁 우유 아이스크림이에요. 방금 밥을 먹었으니까 요거 후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거 무슨 맛이냐면 우유빙수 맛이에요. 완전 고소하고 달달한 맛. 딱 그 빙수 베이스 맛이랑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뭐가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오랜만에 비즈 액세서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는 동대문에서 산 비즈 재료들이에요.
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항상 너무 별봉 아니에요? 아, 좀 그러네. 그냥 몰렸고 이번에 영철 씨에서 상철 씨로 네. 좀 몰리기 시작했죠. 저 너무 고마운데. 진짜 많고. 저는 서른이 되고 아, 소방. 아. 그 21살 때 자격증을 세 개나 땄거든요. 국가 자격증. 잘 맞네. 아, 콧물 나. 돌리면 돼. 맛있어. 한 방은 아직까지 안 왔다. 성형은 맞는데 한 방이 아직 안 왔다. 주방 청소할 것도 사고 주방 청소를 좀 하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비지 만들고 학원 가기 전까지 복습하려고요. 오늘 학원 가기 전에 밥 먹으려고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해봤어요. 비즈 발찌 만든 것도 하고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발찌 두 개 완성. 혹시라도 뭔지 몰라가지고 팔찌로 끼시는 거 아니겠죠? 딱 맞아. 이렇게 에어캡 봉투 12개에 1,000원에 사고 있어요, 발도.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답니다. 일단 한 분은 아직 답변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보고 두 분 먼저 보내려고 해요. 그 다음은 얘는 박스에 써야 돼요. 라면이거든요. 박스 테이프 갖고 와야겠다. 박스 테이프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뭘로 할지 생각을 흰색으로 할까? 얘로 할까? 흰색.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보내러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 먹을 거여서 마트도 갈 거랍니다. 제가 집에 오자마자 할 것은 양파를 손질하는 거예요. 이따 김치찌개 끓여서 먹을 때는 배고파서 도저히 양파들을 다 손질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일단 양파 손질 다 해놓고 쉬려고요. 낮잠을 자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요. 김치찌개 끓이려면은 왜 이렇게 안 되니? 김치찌개 끓이기 전에 칼부터 갈아야겠어요. 김치찌개인데 팽이버섯을 넣을 거예요. 레시피를 보니까 고기를 먼저 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고기를 구워볼게요. 고기는 달라진다. 대박. 곤드레 톳밥 해놨던 건데요.
아, 뜨거. 참기름. 엄청 어둡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서 날이 정말 어두워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냥 유튜브 롱폼보다는 쇼폼을 진짜 많이 봐서 유튜브를 딱 마음먹고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확실히 쇼폼에 재밌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처음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흥미로워요. 김치찌개 역대급 잘 만든 날. 한 번도 김치찌개 제대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오늘 성공했어요. 이런 날 라면을 넣었어야 됐는데. 노관집 한번 봐야겠다.